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술의 세계라고 하는 판타지적인 세계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. 최동훈 감독님과 꼭 한번 해보고 싶다.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100%였었고 진짜 나를 캐스팅하시려는 건가? 최동훈 감독님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받는 영화들 많이 하셨잖아요. 도술의 세계를 한 번 더 한다면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걸 하고 싶다. 네, 안녕하세요. 외계인에서 이한 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외계인에서 문도성 역할 맡은 손희선 반갑습니다. 이 얘기를 떠올린 건 딱 5년이 돼가는데 최동훈 네가 만일에 30살이야 정말 하고 싶은 걸 만들어봐. 그렇다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외계인 얘기를 해보자. 외계인이 현재 있다면 과거에도 있지 않겠어? 거기서부터 사로잡혔죠.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즐거움. 고려시대에 자동차가 왔어. 이 영화는 해야겠다. 감독이 워낙 이야기꾼이시잖아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다른 시간대로 간다. 외계인은 현대와 과거가 계속 교차되어 나오면서 외계에서 온 존재와 인간과의 결합체가 나오는 모험담. 본 적 없는데 되게 보고 싶은 영화. 전무후무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. 정말 기상천외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가득한 시나리오였거든요. 놀랍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다 보니 마치 안개를 뚫고 저에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되길 바라요.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예전 도술의 세계와 하드한 SF적인 세계가 만났을 때의 재미,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그 묘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장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기 때문에 맛깔나요. 그런 다양함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게 진짜 신기하죠. 한국 상공에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가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한국 관객들이 본다면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물 같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1년 동안 이렇게 긴 회차를 찍는 영화는 아마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이지 않나? 이런 방대한 이야기 뭐 한편으로 다 담기에는 아까운 1부는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구조로 돼 2부는 과거에서 현대로 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두 개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구나. 현장 영상을 보니까 아 감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SF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만 있지 않고 여기 계신 다 배우분들이 서로들 만나고 그들의 관계가 운명처럼 엮이는 또 드라마틱한 요소가 강하게 있어서 지켜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정다운님 하원씨 나와주시죠. 유준열 진짜 겁나 잘생겼다고 해주신 분이죠. 자 먼저 받으신 엄마 시험이 4일 남았답니다. 손지섭씨 한마디 해주세요. 집에 가. 김우빈씨와 만나보고 싶었다고 지금 참 완성이 되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? 한국 영화에서 없었던 그런 비주얼. 최동훈 감독님이 만든 세계관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적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. 이 영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대단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. 당신도 어렸을 때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? 그런 상상력을 같이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아요.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팬서비스를 하면서 오늘